오히려 어머니는 항상 얘기하시는 게 얼음 같은 너의 마음을 김서방이 어떻게 했길래 녹였냐.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김서방은 이렇게. 그러면 남편분은 만나기 전에도 남자친구도 없었고요. 예, 전혀. 연애도 한 번도 안 해보시고요. 예. 근데 남편분이 어떤 점이 좋아서 5개월 만에 보자마자 결혼을 합니까? 이분이 제일 가짜 같아요, 제 느낌에. 가짜잖아요. 이번에 우리를 좀 속여보시겠다고 제작진이 작정을 했는데 소설을 엄청 쓴 거예요, 지금. 제가 이쪽에 제가 좀 전문가인데요. 네, 부부생활 쪽. 네, 뭔가 네. 너무 영혼이 없어요. 그러니까 포장된 말씀만 잠깐 깔라게 하시네. 말씀은 정말 수용 잘하시고 저희가 헛살은 것 같은데 15년 네. 대본대로 그냥 퉁퉁 네. 얘기하는 영혼이 너무 없고 네. 네. 두 부분이 정말 저기 좋아했을 때 정말 좋아할 때 부른 노래가 혹시 있으세요? 러브송 정말 서로가 화음을 맞춰가면서 이 노래만큼 우리 부부한테는 최고의 곡이다라고 뭐 여러 노래들이 있는데요. 네. 우리가 그러면 그 러브송 한번 좀 들어보죠. 사랑의 온기가 가득 자, 러브송을 큰 박수로 제보도록 하겠습니다. A love on sugar and of time. 진심일까요? 아니면 100% 짜여진 연기일까요? 그리고 이 아름다운 러브송에 가장 매료되고 감미롭고 이 음악에 완벽하게 빠져드신 한 분은 우리 각설이 부부의 우리 부인께서 완벽하게 이 노래에 빠져들었어요. 괜찮으세요? 저 지금 눈물을 가사를 음미하면서 고개를 돌리면서 우리 각설이 부부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진짜입니까? 가짜입니까? 좋다. 진짜 같아요. 진짜 같아요. 네. 왜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? 저기 사모님께서 네. 남편분을 바라보시는 눈빛이 여기서 보면 보이거든요. 반짝반짝 초롱초롱 막 빛이 나요. 진짜 같아요? 네. 진짜 같아요. 왜냐면 본인이 가짜이기 때문에 100% 다 진짜인 거예요. 100% 진짜예요. 가짜인 사람 알거든요. 서로 몰라요. 자, 흔들리면 안 돼요. 예, 흔들리면 안 됩니다. 혹시 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동작에서 혹시 팔짱을 자연스럽게 깨줄 수 있습니까? 네. 예, 이 정도. 전혀 뭐 자연스럽지가 않아요. 지금 사본이 너무 지금 가짜로 몰리고 있어요. 또 그냥 갑자기 떨어지면 저기요. 네. 네. 그때 프로포즈 하셨다고 그랬죠? 네. 그 몇 년도입니까? 두 분이 같이요. 하나, 둘, 셋. 97년. 예. 아니 뭐 조금 늦은 편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. 97년 같이 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. 맞출 수 있어요. 이건 누구든 보면 맞출 수 있어요.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. 내가 네? 맞춰볼게요. 90몇 년 해보세요. 아무거나. 하나 둘 셋. 95년. 가장 좋아하는 음식 뭔지 아세요? 좋아하는 음식 뭐 하나 해볼까요? 하나 둘 셋. 짬뽕. 다 맞출 수 있어요. 그럴 수 있어요. 입만 보면 뒤늦게 따라가도 그 정도 맞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예. 일상생활 할 때도 파페라버지는 어떤 대화를 진짜요? 하신다고 이제 작가분 얘기 들었는데 뭐 장난스럽게 예. 좀만 보여주세요. 일상생활을 양말은 어딨어? 두 번째 서랍에. 셔츠는 어딨어? 아이 정말 귀찮아. 아니 내가 지금 놀